여름 수요특강 사사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어, 강의안을 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계시는 분들도 홈페이지 개명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어, 강의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조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두보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두보라가 40년의 40년 세월 동안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선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 이에 여호와께서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미디안 아,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을 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죠. 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단강 동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 머물르고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아, 이, 살고 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세력이 어, 점점점 넓혀져 가지고. 요단강 서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지금 계속 밀고 넘어,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던 비옥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산지나 굴등으로 피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지나 굴등으로 피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살던 굴, 굴에서나 혹은 어, 땅굴을 파거나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점점 이렇게 어, 숨통을 어,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나 굴굴 속에 피해서 그렇게 피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5절 말씀해 보시면 메뚜기 떼 같다 이런 표현을 볼수 있는데요. 네첫 아, 번째로는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메뚜기 떼 같이 미디안의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초목과 곡식을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워서 이제 땅을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불러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예,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첫 모습을 보면요, 어, 굉장히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밀을 왜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포도주틀은 포도주를 내기 위한 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기두보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 전통적인 방식은 이 들판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어, 나귀가 끄는 마차를 통해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아무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포도주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당에다가 밀을 깔아놓고 타작하는 모습은 멀리서도 보기에 아저 사람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겠죠. 자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여서. 몰래 포도주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자신이 이 모든 농작물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틀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요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큰 용사 기드온인데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큰 용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큰이라고 하는 이 뜻은 유력한 권력이 있는 용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용사는 전쟁에 나가는 전사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에게 큰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당시 그 기드온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저 숨어가지고 예,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큰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건데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미를 타작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기도원는 그야말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전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니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을 일구어, 일깨워주는 칭호입니다. 정체성을 일, 일깨워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위대한 족속이고 어, 정말 위대한 큰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미디안을 두려워하여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큰 용사인 너가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러한 모습이 너에게 어울리는 것이냐? 너는 큰 용사다. 정체성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용맹한 전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예, 기도온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온은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힘이 세거나 막 적장을 누비면서 그렇게 적군을 물리치는 영웅이어서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예, 그런 작은 나라가 애굽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큰 용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큰 용사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런 사랑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1 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상처받고 어떻게 이런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지금 울분에 차가이 차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먹을 양식도 빼앗기고 지금 산에 들어가서 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원에 앞서서 사사들이 세움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원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지금 이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기도원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도원은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기도온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자신의 윗세대들한테 어른들한테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타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다이내믹한 구원의 역사만 간구할 뿐이고 그것만 기억할 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뜻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전형적인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전형적인. 다음 세대,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세대와는 달리 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던 이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들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들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교육을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내가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이 이,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 눈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표징.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미디한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원이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7절 말씀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시죠.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지금 기도원에게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원이 눈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아그 말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기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막강한 군대를 너에게 주겠다 최신식 무기를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기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조치는 하나도 취해놓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급을할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막강한 무, 군대이며 막강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곳으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 기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즉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는 자신의 집안의 미약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예,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면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으로 된 것이죠.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지혜가 부족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능이 부족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도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느냐? 이제 이기도원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이제 여호와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반석 위에 놓고 거기다가 국을 부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음식에다가 국을 부었으니까 흥건하게 다 젖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음식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을 지금 눈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죠. 반석 이의 모든 음식들을 불 살려 보여 주셨습니다. 자 표징을 보여 달라 그래서 표징을 보여 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마침 표징을 보여 주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을 때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끝까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6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제서야 기드온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칩니다. 예. 여호와 샬롬. 자, 육장 2 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아,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생명과 죽음, 평안과 두려움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누구이신지 지금 기도온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샬롬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샬롬은 그저 그냥 평안한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을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 전쟁도 없고 뭐뭐 이런 뭐 문제가 없는 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 번에 보시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명하세요. 그것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7년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고 그곳으로 떼감을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경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의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보유한 제단을 헐고 신상을 부수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지금 이 기드온은 사람들이 다잘때 캄캄한 밤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것도 다 아무도 모르게 캄캄한 밤에 그렇게 행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기도원은 하나의 별명을 얻게 되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발과 싸우는 자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을 대적하는 자, 발과 싸우는 자. 네, 이제 여룹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드온은 앞서서 다른 세사들 뭐 에우시나 두보라에 비해서 전쟁에 나서기까지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 없어 하고 있고 준비하는 기간도 긴 시간을. 어, 긴 시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 아말렉과 또 어, 미디안과 이런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이 요단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스라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뭇머뭇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러자 비로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두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 가로 2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다 라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옷을 입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다 예, 여호와의 영이 마치 옷을 입듯이 이, 감싸 안는 방식으로 여호, 이 기두원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저 무명에 불과했던 이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서 어,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어, 민족을 이끄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 어, 비로소 어,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저 겁쟁이에 불과하였던, 의심 많았던 이 사람이 사사로서 될수 있었던 것은 이기드원의 가문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어난 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군대를 모으고 아, 전쟁 나갈 채비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을까요?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3만 2천 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한 전쟁을 해볼 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3만 2천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었어요. 예. 기도원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던 것이죠. 무슨 뭐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앞서 메뚜기 때마 같은 이 미디안인들을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인들을 거느리고 전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기도온은 아직도 불안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현실적이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일 볼수 있는 것이죠. 약간 그러니까 기도온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지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확증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표증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시험이 두 단계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는 타장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6장 37절 말씀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특히 이, 이 사막 지역에 건조한 땅에 이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하늘로부터 지금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의 요청대로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습기가 가득하고 주변 땅은 말랐습니다 실제로 양털에 습기를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 또다시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원이 의심을 합니다 어, 아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현상일거야 밤새 양털이 주변에 있는 땅의 이슬을 다 빨아들여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더 주님 앞에 표징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얼터 당토하지 않는 이런 요구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묵묵히 참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표징을 지금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실을 확증하고 싶어서 아, 누군가 내가 먼저 전화하기도 전에 전화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요청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결혼할 때. 아, 누군가에게 나, 누군가 먼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점지해 주신 예, 배우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예,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샬롬,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강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을 시험하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부터는 평강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 보내시는데요. 자 기도원이 요구하는 표정일. 어, 보여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움직이시는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기도원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3만 2천 명이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예,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시겠죠? 승리하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스대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리, 돌리게 할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1만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3분의 2 이상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으세요. 지금 1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또 구별하기 위하여서 물가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개가 하는 것처럼 물을 먹는 자와 물을 손에 떠서 먹는 자. 그러니까 고개를 물에 받고 먹는 자, 손을 떠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먹는 자. 두 사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자, 손을 떠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 0 0 명이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남게 하십니다. 그 300명만 택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자, 2만 2천 명이 돌려보내졌고 남은 만명 중에서 에, 에,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도 그들이 역량이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 그들이 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00명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모레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로소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기드온의 전략이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기드온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나서는 이 무기가 칼과 창과 활 등의 무기가 아니라 뭘 들고 나갔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셔서 일제히 신호에 맞춰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술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 거야?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군 앞에서. 무기 하나도 없이 아, 횃불과 나팔 이, 이게 뭘 하는 것이었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고 전쟁 놀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을 사용했던 전략은 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심리 전술이었다라고 해요. 심리 전술. 그러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이 밤중에 들리는 나팔 소리와 또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이 갑자기 사방에서 나타나는 이 횃불을 보고 공포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전쟁 당시에도 어, 이런 공포심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신 일들은 미디안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서 정신을 잃게 하시고 어, 어,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이 미디안 군인들이 자멸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자언서 말씀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언서 28장 1절 말씀에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비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하더라도 우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백성들은 쫓아 오는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퇴강로를 막고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 군사들을 거기서 다 죽여 버립니다. 자, 기도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사신을 보내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요단 나루턱에서 장악하고 또 적들을 격파할 것을 요청하고 이 에브라임이 흔쾌히그 요청에 응하고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미디안의 두 장군 스엡과 오렙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디안 군대가 강하다고 또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과연 큰 용사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한, 기도원의 어, 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이 기도원 삶의 이야기를 좀 마음 속 깊은 곳에 좀 새기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 우리는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요. 우리는 냉소적이고 뒤로 물러서고 의심이 많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체성을 물어주시는 거죠.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큰 용사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 자문 말씀에서도 보실, 보듯이 하나님 앞에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정말 큰 용사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사기 전체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하신 말씀이죠. 자, 기독원이 이렇게 큰 용사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